전기를 아끼면 전기세는 당연히 절약되는 법. 그런데 아낀 만큼 현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탄소 포인트제가 그 주인공. 돈이 보이는 정책. 오늘은 아낀 만큼 돈이 되는 탄소 포인트제를 소개한다. 환경도 살리고 우리 집 전기세도 줄이고 내 통장에 돈까지 더 물어얹는 일석삼조의 탄소 포인트제. 어떤 제도일까?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의 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사용량보다 5% 이상 절약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신청은 가정의 세대주를 비롯해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 규모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탄소 포인트제는 어떻게 신청할까?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의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시에는 에너지 사용량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에너지 고객 번호를 필히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탄소 포인트를 신청한 후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이 과거 2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5% 이상 절감됐다면 탄소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 탄소 포인트제를 신청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전기 사용량을 5% 이상 10% 미만 절감하였다면 최대 2만 원, 10% 이상 절감하였다면 최대 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모두 참여하여 10% 이상 절감하였다면 연간 최대 7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 2회, 6월과 12월 말에 지급되는데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 지급 방법은 그린카드 발급을 통해 받거나 그린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럼 이번엔 탄소 포인트제 우수 사례에 뽑힌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2016년부터 시행하게 되었고요. 관리비 절감 때문에 사실은 시행 처음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 탄소 포인트제는 뭐 공용 부분에 대한 것보다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비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아파트 자체가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모두가 잘 참여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데 각 세대의 참여 도모를 위해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2년 전에 갈고 난 그 이듬해부터는 만 원 이상이 줄었고 실제적 금액이 그리고 탄소 포인트로 해서 어느 날 보면 통장에 만 얼마씩 또는 2만 얼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오지죠, 그 돈이. 아낀 만큼 돈이 되는 탄소 포인트제. 환경도 살리고 전기료도 아끼고 돈으로 보상도 받는 만큼 아직 신청 전이라면 적극 동참하여 그 혜택을 누려보면 좋겠다.